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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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셋 장정 과장입니다. 장정 과장입니다. 장정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셋 장정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차량, 요즘 굉장히 뜨겁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BMW의 iX40 모델입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량을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전면부부터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어떤 느낌 받으시나요? 저는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와, 굉장히 무식하게 크다라는 인식을 제일 먼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모델이 아니라 순수 전기 차량의 차종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릴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아니라 모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릴이 막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로고 같은 경우에도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확실히 친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차량 가격이 사실 1억 2,260만 원으로 굉장히 고가인 편이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옵션도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BMW의 레이저 라이터와 같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옵션도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가격대가 괜히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등급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점이나 이런 거는 뭐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에어덕트가 페이크가 아니라 뚫려 있어서 바퀴에서 나오는 열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요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라운드 뷰 역시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BM들은 이제 그릴이 다 이런 식으로 기존 세대들보다 훨씬 더 큼직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호불호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BM이 웅장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 어떨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전면뿐 아니라 측면도 굉장히 웅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무려 3000mm를 자랑하고 있는데 7시리즈가 3070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차량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형 SUV급 체급을 갖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특이점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량 옛날에 나온 모델들은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와류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축전비를 올리기 위해서 막아놓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요즘 나오는 이런 차량들은 보시면은 훨씬 더 스타일리쉬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타이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 모두 동일하게 275에 40의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교환도 서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 뷰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미러 밑에 쪽에 광각 렌즈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예 그냥 플랫으로 나왔고 손을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 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리스 도어로 한층 더 스타일리쉬하고 약간의 스포츠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언더 쪽에는 크롬이 보통은 많이들 들어가는데 iX40 같은 경우에는 이 차만의 아이덴티티 요소를 뽑아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의 언더, 손잡이까지 해서 BMW M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그런 황동색에 가까운 화츠가 들어가서 드레스업을 훨씬 더 잘해놨다라고 장재현 팀장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주유구는 따로 없고 충전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급속과 일반 속도의 충전구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좋은 차량 자연스럽게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우루스와 같이 굉장히 볼륨감 있고 빵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후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후면 역시 BMW 로고를 기준으로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친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의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후면 역시도 굉장히 얇게 빠졌다 보니까 인상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UV라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륜 구동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의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 배기 팁은 없고 그냥 디퓨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퓨저 역시도 굉장히 멋스럽고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컨셉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는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볼 텐데요.
트렁크 공간은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500리터를 자랑은 한다고는 하지만 각종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런지 500리터 치고는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이었고, 다만 이제 여기서 폴딩을 하실 경우에는 최대 1700리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시면은 짐을 수납하실 수 있는 용도는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튼을 당겨주시면은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세우는 거는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고 접을 때만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BMW의 iX40에 대해서 전측 후면 그리고 트렁크까지도 알아봤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실내가 조금 더 볼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빠르게 한번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내로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내연기관이랑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좌석 조절하는 버튼들이 시트 옆에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도어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트가 조금 더 넓어져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도어 부분이 조금 더 빵빵해져서 여기에 손 넣을 공간이 없어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5의 크리스탈 기어봉과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한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제 버튼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차 문을 열 때 레버를 당기면서 열었던 반면 지금 보시면은 버튼을 눌러서 차 문을 당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도 D컷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도 보이고요. 디스플레이도 확실히 예전에 나오는 차종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시인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좋은데, 버튼이 지금 보면은 거의 없죠? 모든 이제 기능들이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바뀌어졌는데 깔끔해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조작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을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의 플랫에 가까운 형태로 다 만들게 되었는데, 리얼 우드로 나름의 포인트를 주면서 요 부분은 나름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어 변속 형태는 이런 식으로 자그만하게 나와 있고 스타트 버튼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공간을 굉장히 넓게 써야겠다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물론 여기에다가 차라리 수납을 할 수 있는 바구니 플라스틱 같은 거를 만들어줬으면은 오히려 이 부분도 활용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리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설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운전석을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바닥 두 개 정도의 길이를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룸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하나 정도의 여유 공간을 자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체구가 굉장히 큰 남성분들이 앉는다고 하셔도 답답하거나 비좁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도어 버튼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보존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우스 앤 위키스 BM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에 속하는 스피커가 약 30개 정도가 실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지턱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열 시트 중간에 앉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썬루프인가 들어가서 굉장히 개방감은 있지만 아쉽게도 썬루프를 열거나 닫거나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단점 하나 느낀다면은 블라인드 없는 거는 뭐 건너뛰더라도 C거잭이 따로 없고 C타입 형식의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iX40 간략하게 리뷰를 알아봤는데요, 최종적으로 iX50이 요즘에 많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iX4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약 320마력에 64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2260만원 자랑하고 있는데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이 두 가지가 빠져서 1억 22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열의 요추 지지대와 조수석의 마사지 기능이 빠져서 40만원 정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른 차종들에 비하면 빠지는 옵션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IX40과 IX50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은 2,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차량에 대한 옵션과 프레임에 대해서는 거의 흡사 혹은 뭐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인 차이는 배터리의 용량 및 성능이 달라지고요. 뒷바퀴 리어 엑셀 이 각도도 사실 3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차라리 2,00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IX40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원상으로 보면은 IX50의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길다고는 하지만 출력이나 토크가 훨씬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못 가는 경우도 더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나 IX40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IX4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기가 많이 걸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해서는 빠르게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차량의 재고 및 출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장재현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